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쌀 대한제일미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땠는지 우리 유안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정말 걱정 많이 했고 심지어 뭐 시작 전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 -4% 뭐 이렇게까지 가다가 네. 네, 그래도 지금 보니까 0.5% 마이너스 이 정도로 꽤 많이 회복은 좀 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거래소는 한 50포인트 반등, 거래소는 코스닥은 20포인트 반등이라고 네. 봅니다. 느낌으로 오늘 같은 네. 날은 이제 종가로 계좌가 마이너스여도 플러스 난 느낌인 거죠. 무조건. 네, 네. 아침에 투매를 하지 않았다면. 근데 결과 놓고 투매인 거지. 사실 오늘 뭐 종가 음봉으로 나왔으면 투매 아닌 거죠. 리스크가 그렇죠. 아닌 거죠. 네. 모든 게 다 결과론적인 거니까. 네네. 네. 네. 항상 네. 이렇게 좀 결과를 보고 일일비하는 제 자신이 이럴 때마다 겪을 당해요. 때마다 그죠 기간 똑같아 그죠 지금 줄 것 같아 다들. 우리 지금 막 네. 안 좋아요 이럴 때 항상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하락은 겪을 때마다 아프다 수십 번 수백 번 겪었는데 겪을 때마다 짜증 나요 정말 네. 그래서 뭐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는 시장이 안정화만 되면은 그래도 좀 아까 말씀하신 실적에 뒷받치는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러면 그것들을 현장 입장 쫓아가가지고 좀 시장보다 그 추가 수익을 내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제 오늘처럼 크게 이렇게 빠져대 버리면은 네. 뭔가 좀 뭐라 그러죠 종목 공부할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시장에 살아 숨쉬다가 아침에 이제 뭐 종목 보고서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보다는 지금 동시효과 -4% 찍혀 있으니까는 큰일 났다 이거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투매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판대냐 뭐 한대냐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저는 현장에 있고. 다른 데 있으신 분들이 전화가 한두 통 오긴 왔어요. 반대면 좀 나가냐고.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나가진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제 살짝 그런 느낌은 있긴 있었는데 아직까지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비자발적으로 투매가 나오는 건 제 느낌에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투매가 막 나오지는 않았군요. 일단 뭐 저기 그 우리 투자자 예탁금도 60조 초반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신용융자 물량도 22조 초반대 계속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초과적으로 뭔가 하락세로 접어들려면 지수가 크게 깨지거나 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소위 표현 좀 이런데 쫄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코스닥 3% 4%는 저희가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투매 나와가지고 6, 7% 갈 때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투매가 나올 때 그 종목들은 대부분 종목들이 한 10% 이상 깨지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9시 반까지 시장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침 9시 반.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아침 방송하실 때까지 맞아요. 시장이 안 좋았고 3% 넘게 맞습니다. 빠졌던 것 같아요.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장중에 57포인트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기준으로 2.2% 마이너스고요. 네네. 종가가 -14포인트. 그래서 0.5% 마이너스니까는 매우 양호하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9포인트, 그러니까 -3.4%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만약 3%가 넘어가면은요, 네. 5% 이상 갔던 경험이 전 재작년, 작년에 많았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코스닥이 심리가 무너져버리면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리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보면은 시총 상위주들이 2차전지라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 쪽이 빠져도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던지는 소위 투매성 물량은 오늘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탁프로님께서도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어제랑 이어서 얘기해야 되는 게 어제는 지수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받쳤고요. 나머지는 던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의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바닥을 찍었구나라는 생각을 드신 투자자 분들께서 저기 시장 참여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근데 이거를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징후는 찾아지기 힘들다라는 게 뭐냐면 3시 반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분께서 거래소에서 2,700억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2,600억 매도 기간이 358억 매도를 했는데 이게 3시 반이 지나서 딱 31분 되니까는 수급이 가끔 바뀔 때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66억 매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4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을 동시호가 때 아마도 삼성전자로 받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2,600억 매도에서 3,100억 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가
종가에 한 천억 정도 매수 저기 그 아, 거래량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 외국인이 던졌고 기관이 받은 거 같다. 그렇죠. 179만 주 정도 아마 동시호가 때 거래가 된 것 같은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뭔가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코리아를 매수한다라든지 이런 그 느낌은 들지 않고요. 들지 않고 그냥 저가 매수 2600선 이거 PBR 한 배 구간 혹은 뭐 퍼 10배가 깨지는 구간 이런 식의 표현은 최근에 계속돼 있었는데 네. 이 정도에서는 주식을 살만하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 반에 빠질 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네. 초조금이었어요. 아침에? 네. 아, 이거 큰일 났다. 몇 시에 하시죠? 저희가 7시 5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저기 우리 지점장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타 선물은 지금 플러스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9시 반에 마이너스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빠지다가 그때부터 조금씩 풀어서 돌리기 시작하는데 10시 반에 중국이 시작하잖아요. 네. 중국이 마이너스 1%대로 시작을 했으면 제 기억으로.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장중에 마이너스 1%에서 오늘 종가기는 1% 플러스 1%로 끝났으니까 네. 변동성 2% 정도 나오는 거죠. 좀 내용을 좀 보니까는 오늘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 발표를 좀 한 것 같은데 인민은행이라든지 발기에서 4대 주요 부문 뭐 원가 절감을 위한 중점 사업 통제해가지고 일단은 통화정책 완화 시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표돼서 일단은 지수 상승 견인했는데 핵심은 달러 위안화 환율이 조금 꺾였습니다. 올라가는 게. 그래서 6.713위안에서 6.69 정도로 하락전환 하는 것도 일종의 오늘 중국 시장 반등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나스닥 선물도 지금 1.1% 정도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 중국 시장이 플러스 나고 우리 시장도 반등이 나오니까는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가 같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장이 오늘 바닥이다 혹은 내일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다행히 전 저점 부근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우리가 2590선 자체가 2월 달에 찍었던 저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깼었잖아요, 오늘. 깼었다가 그 수준은 조금 그래도 2596포인트니까는 완전히 깨서 끝나진 않았고 코스닥 기준도 2월 달 저점을 하회했었거든요, 오늘. 하회했었는데 네. 오늘 다행히 밑꼬리를 달면서 심지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밑꼬리 달 양봉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다행인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오늘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직은 안심할 수 없고 그죠? 근데 보면은 제가 지금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아까 제가 사실은 장중에는 장 끝나고 제가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수급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장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에 크게 무게중심을 둘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600선 코스피 PBR 한 배라는 거는 사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 코스피 한 배를 자꾸 우리가 언급을 하면요. 결국에는 장이 매우 안 좋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녹아져 있는 장이고 일관성이 전혀 없는 그런 장이고 이제 몇 분이 기관이 오늘 좀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기관 받은 거 아닙니다. 오늘 기관 오전에 기관 로스컷 좀 많이 나왔고요. 기관들 오늘 받은 건 프로그램 매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기관이 사서 의미 있다 이런 건 아직은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반등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건 네. 없는 것 같아요. 의미는 그건 거죠. 그래도 2600 한번 깨지니까 그래도 저가 매수세는 있네. 힘없이 완전 무너지진 않았네 정도.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무너졌으면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지지선 없이 무너질 뻔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그런 의미는 정도 있는데 아직은 방향성을 돌리기에는 수급의 일관성도 없고 네. 기관이 의미 있게 사는 흐름도 없다. 그냥 프로그램 매수가 산 겁니다. 네. 저는 이 예를 들어 0.5% 마이너스는 뭐 언제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0.5%가 이렇게 하루 종일 뭐 0.5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날도 있을 거고 오늘처럼 막 4% 3% 빠졌다가 0.5 오는 날도 있을 거고 혹은 뭐 2% 올랐다가 마이너스 0.5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이게 다이나믹하고 출렁이는 게 좋은 건 아직 제가 너무 초보라 그런 거겠죠. 일단 출렁임이 좋은 투자는 거의 없죠. 그렇죠. 예. 저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막 변동성은 예. 할인 요인입니다. 디스카운트 팩터죠. 언제나 에쿼티는 변동성 자체를 싫어하고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아, 그렇죠. 물론 이제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런 어떤 트레이딩 할 수 잘한다. 그런 예.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변동성 자체는 할인 요인이죠. 아. 이렇게 많이 변동성을 뒤흔든다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지치고 수급적으로 아웃플로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지치면서 조금 오르면 팔게 되고 결국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 지속 가능하게 기업들이 어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주가가 50% 올랐다가 40% 빠지고 이러면 장기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장이 이렇게 흔들
흔들어버리면 많은 투자자들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엔 과매도가 되고 그러면서 락바텀이 우리 펀더멘탈보다 더 빠지게 되는 거죠. 네네. 주가라는 게. 우리가 팬데믹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반등했고 지금은 이제 어디가 펀더멘탈이 바닥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쨌든 뭐 가슴을 쓸어내린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뭐 섹터별 혹은 뭐 테마별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일단 시총 상위주들을 봤을 때 네. 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를 받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좀 시총을 좀 받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오고 아침에도 거의 힘은 그렇게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시총 상위 중에 플러스 난 것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기아, 뭐 SK텔레콤 이런 종목들 정도가 플러스가 났고요. 그런데 종목들을 봤을 때 크게 무조건 뭐 빠져야 되겠다, 시장이 너무 겁먹었다 이런 느낌은 아직은 들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어느 정도는 PBR 측면에서 싼 측면도 좀 있긴 있고 시총 상위 대형주도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 오늘의 핵심은 네이버 카카오가 하락을 멈추느냐일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네, 왜냐하면 빅테크 같은 경우가 워낙 최근에 많이 빠졌고 아침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직원들한테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카카오 손절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어제 이제 뭐 빅테크도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아, 미국에. 예, 예. 네, 뭐 리비안부터 그랬죠. 시작을 해서 최근에 뭐 엔비디아 뭐 안 빠진 게 없는 상황인데 성장주가 드디어 끝난 것이냐 해서 실질적으로 손절이 나간 투자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근데 그거는 통계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근데 물론 네. 수급상을 봤을 때는 뭐 카카오 이런 거는 뭐 매수가 잡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은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어하다가 당했고요.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짜증나서 던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던진 겁니다. 아침에. 아침에 워낙 많은 채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나스닥 끝났다. 공포 분위기를 너무 공포 분위기가 아니 물론 공포 분위기가 아니고 팩트를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네, 공포가 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조금만 더 무너졌으면 코스닥 한 6% 날아가 버리면은 종목도 투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해체하고자 아침에 좀 던지시려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좀 듣긴 들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후까지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되겠다 던지자라는 통화를 했던 직원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예. 투매가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말씀드리면 우리 보면은 박차장님은 어떤 상황을 투매라고 보세요? 보실 때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예, 투매 매수 없이 그냥 계속 줄줄 흐를 때 투매죠. 예. 정프로님은 투매라는 투매는 네, 네. 그냥 매도와 달리 내가 팔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팔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공포에 사람들이 던지는 요거 투매다. 뭐 맞는데 제가 이제 저도 투매를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네. 코스닥 시장 투매는 되게 심플해요. 그 뭐냐면 그 거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매수매도가 호가 딱 걸려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매수호가 없어집니다. 네. 매수호가 싹 사라지는데 아, 산 사람이 없구나. 네, 매수호가 사라지는데 매도호가가 시장가로 계속 나와요. 그게 투매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이제 아까 박차장님이 그런 모습을 안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 모습 보이면 진짜 많은 사람 너무 힘들죠. 그럼요. 근데 오늘 오전에는 살짝 한 투매 한 50% 정도 느낌이 있더라고요. 나오려면 네, 호가가 네. 거래 없는데 뭐 오늘 JIP 같은 거 마이너스 8% 갔다가 거의 오후에 보합까지 올렸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8% 갈 때 외국인들이 투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투매합니다. 왜냐면 기계로 걸어놓은 거예요. 오늘 이 물량 꼭 팔겠다. 아. 네, 근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누가 투매. 사겠습니까? 지금 코스닥의 엔터 JIP 같은 경우는 빠져도 지금 PR 30배인데 불편한 거죠.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회사의 펀더멘털은 좋지만 오늘 보니까 제가 이거 보고서 진짜 외국인들이 오늘 작정하고 걸어놨구나 코스닥에. 근데 이제 오후 들어와서 이제 약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제 순매수로 끝난 거고. 제가 오늘 오후에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내일 장이 다행히 들어올리면 거꾸로 역회전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파생시장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왔는데 오늘 미결제가 거의 만개하게 늘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한번 파생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게스트 나와서 한번 제가 심층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미결제가 늘어나는 거는 의미가 좀 있어요. 시그널이 특히 만개하기면 거의 조단이거든요. 9천억이 넘는 금액인데 전부 다 신규 계약이 신규라는 거죠. 미결제라는 게 쌓였다는 겁니다. 새로운 계약이 컨트랙트가. 근데 이제 외국인이 오늘 한 만 계약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어제도 사실 외국인이 신규 매도였고 오늘도 신규 매도 새로운 애들이 들어왔어요. 시장에 대해서 이머징을 해지하고자 하는 이게 해지인지 아니면 그냥 파생만 하는 신규 스페큘레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도가 만 계약이 들어왔다고요? 네네 매도가 오늘 새로운 만 계약 새로운 만 계약 이거는 신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를 했을 때는
이제 매수한 거를 던지는 게 이제 차익 실현하거나 네. 아니면 손절매를 하거나 지금은 손절매겠죠. 지금 매도하는 경우는 근데 이제 신규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이 헤지를 걸어놨거나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시장을 너무 밑으로 보는 새로운 어떤 CTA 펀드 같은 데가 들어왔다면 약간의 워닝 시그널은 좀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항상 맞히진 않아요. 네, 그래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신규로 매도 많이 했으니까 아 이제 주식 팔아야지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 지금 어제부터 사실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경험적으로 가끔 이런 경우에 크게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시장이 크게 올랐을 때.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쇼커버가 나오는 거죠. 내일.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내일 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네. 또 물론 CPI 끝나고가 더 중요하겠죠. 시장은. 네. CPI 발표 이후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하다. 중요하죠. 하지만 내일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급반등할 경우 우리 시장도 내일 어떤 쇼커버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다. 보통 얘네들의 이제 톨러런스 이제 약간 손절매 가이드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2,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 오늘 깨졌을 겁니다. 오늘 한 1.5% 이상 깨졌을 거예요. 평당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그 정도 깨진 것 같더라고요. 내일 만약에 지수가 2% 뜬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쇼커버가 나오지 않을까. 버틸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내일 한번 파생시 한번 보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락에서 이제 뒤에 좀 많이 복구가 좀 됐는데 대형주들에서는 좀 차별이 좀 나왔다. 차별이 좀 나왔고, 예. 예. 그 내일 외국인 쇼커버 나왔으면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 수 이제 변이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어제도 좀 흔들리긴 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솔직히 지금까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 항공주도 아침에 빠졌는데 항공주는 그나마 좀 양호하긴 하더라고요. 대한항공이 뭐 며칠 전에 실적 발표가 한 7,500억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어렵다 이런 보고서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항공주 대한항공 0.8%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저가 항공사 뭐 제주항공이 한 3, 4% 정도 플러스가 났고요. 근데 그게 아마 이렇게 좀 LCC 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일본과 관계 재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예 상대적으로 화물 수요가 좋아서 어니소프라에 나온 대한항공보다는 지금 스팟 시황으로 봤을 때는 LCC 업체들로 조금 시장에서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강한 물량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항공주별로 차별이 좀 있었고 네. 근데 여행주는 안 좋았습니다. 하나투어도 3% 정도 빠지고 모두투어는 보합이긴 하지만 노랑풍선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리오프닝 안에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좀 차별화돼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장에서 오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매수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긴 있지만은 시장에서 솜씨근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시장이 밑에서 올라올 때 어디 먼저 플러스가 나느냐 가장 먼저 빨리 빨간불이 들어오는 섹터가 그래도 그 메이저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아침에 딱 보니까 시장 9시간 깨졌다고 돌릴 때 대덕전자랑 심텍부터 플러스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실적이 뭐 심텍은 실적 발표를 했고 네. 대덕전자 아직 안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 기억에 한 3월 달에 잠 깨졌다 올라올 때도 여기 먼저 플러스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네. 물론 가다가 조금 밀리긴 하긴 했지만은 일단은 제 기억엔 두 개 분기 연속 실적 발표 시즌 앞두고서 시장 안 좋을 때는 PCB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경험적인 건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부장 쪽에서도 DB하이텍이 밑에 반등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물론 하이닉스가 플러스 나서 파운드리 쪽 뭐 이런 식의 연관성상 있긴 있지만은 아마도 시장에서는 만약에 시장이 더 상승이 나온다면 그러더라도 실적 나오는 소부장 쪽을 좀 포커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그 말씀이 전형적인 이 시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딱 이렇게 지금 이래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 내일 뒤바뀔 수도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 피곤하고 애매하고 미래 할인율 땡기고 무슨 뭐 무형자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야 지금 당장 6개월 후에 경기 침체 올지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겠는데 무슨 2, 3년 후에 밸류에이션을 땡겨와 지금 그런 애들은 다 지금 맞는 거고 나스닥의 빅테크가 아니고 나스닥의 어떤 그로스 스타일이 굉장히 그런 종목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몇 개 종목이 상장이 됐고 핀테크 관련 그런 애들은 되게 불편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판, PCB는 아무튼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편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10배 미만이고.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왔어도 아직 10배 네네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익 추정치가 더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도 그만큼 PR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계속 보이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은 또 숫자들이 좋아요. 근데 이게 과연 경기 침체가 오면 하반기 다 깨지겠죠. 하지만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지금 좋은 거에 가자. 지금 그만큼 어려운 장인 거예요. 진짜로 어려운 게 원래는 이제 저희가 수익을 낼 때 여기서 이제 다다다닥 들어갑니다. 장이 깨졌다 올라올 때 아 현금 있으면은 오늘 풀어다가 다다닥 들어가 수익을 빨리빨리 내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그런 섹터가 연속성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2월부터 연속성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탁프로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그 여셨는데 그러면은 하루 단타치라는 거냐? 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수익이 뭐 3% 뭐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날 2, 3%밖에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플러스를 보고 하니까 그리고 거래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하니까 그러더라도 기관이 팔 때 혹은 외국인이 때릴 때 들어가는 개인 투자는 지금은 많이 스마트해지셔가지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셔가지고 기판 들어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거 들어가세요. 내일은 일단 내일 보시죠. 예, 근데 그게, 예. 근데 웃긴 건 어제 대덕전자는 8% 빼놓고 그러니까 오늘 6% 올리고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농락하는 겁니다. 시장이 정말 투자자들을 힘든 장인 거죠. 네. 어제 손절친 분 대덕전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8% 대덕전자를 뺐다는 거는 8% 빠졌어요. 어제 8% 뺐는데 이제 숫자가 이번 주에 나와요. 실적이 실적 안 보고 팔겠다는 겁니다. 됐어 이제 끝났어. 막 이런 너 많이 올랐지 그러면서 어제는 굉장히 그런 장. 근데 오늘은 그냥 이유도 없이 또 6% 반 그대로 리바운딩.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장인 거죠. 결국은 네. 계속 그런 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러 다른 데서에도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단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타가 오늘 내가 3% 수익 냈다 이게 약간의 그런 있잖아요. 문자 받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네. 아유, 그래도 우리는 제대로 하는데 15%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단. 계속 종목들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다. 네. 그날 이슈에 국한돼서 그날 끝난다. 이게 좀 맞을 것 같고 어쨌든 소부장이라든지 PCB 이쪽이 오늘 시장이 돌 때 빵 하면서 빨갛게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도 좀 마음 편한 게 그 의류. 의류 섹터가 조금 마음은 편하게 했었어요. 숫자가 의류? 예 나왔는데 오늘 어찌됐든 지금 종목들 중에서 신세계 인터가 4.8% 정도 올랐고요. 그 한섬이 한 1, 2% 정도 올랐고 이런 쪽으로 좀 오르긴 했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오긴 나왔어요. 네. 최근에 좀 조정도 받긴 받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라든지 어떤 식의 좀 색깔을 보자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음흠. 백화점과 온라인 채널 중심의 의복 소비가 3월 지표에서 부정적 시그널이 나타난다 요즘. 3월 지표 자체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3월 신학기 수요도 끝났고 네. 내수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3월 달에 계속 됐고 근데 4월 때도 지속이 됐었잖아요. 네. 최근에 좀 꺾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서 4월까지도 석 좋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내수 브랜드 기업들의 성장이 둔화하더라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채널 믹스 개선 노력이 마진 구조 개선을 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고 편하게 패션 브랜드사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의류 쪽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류 판매 둔화란 역기저 부담이 좀 계속 있었던 상황에서 최근에 네. 그러더라도 좀 브랜드별로 브랜드별로 좀 옥석 가리기를 따로 들어가자라는 표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브랜드 잭스미스 뭐 브랜딕스 코퍼레이션 이게 오늘 한 6, 7% 정도 플러스가 났고 잭스미스요? 그러니까 브랜드 익스 코퍼레이션 종목이 있잖아요. 잭시믹스 브랜드. 잭시믹스 예. 난 것 같고 일단 뭐 그것도 근데 이유가 예전에 종목이 오를 때는 뭔가 이유가 명확하게 했는데 네? 요즘은 그런 색깔이 명확하게 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신세계 인터도 지금 뭐 순수 내수 기업들이 온라인 성장 중에 계속 내는 기업들이니까는 이런 쪽을 잠시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레포트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종목별로 옥석가리기 계속 나오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다른 종목들 1%대 반등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프로님께서 엔터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침에 GIP도 뭐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네. 네. 그러니까는 솔직히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기보다는 모멘텀이 좀 하방 2분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섹터였고 그래서 그것들을 기다렸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반등 어제 줄줄줄 밀리긴 했었었죠. 물론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긴 합니다. 하이브가 60배 나오고 뭐 JP 30배 다 아실 수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모멘텀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랬던 투자자분들 괜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JP가 장중에 아까 말씀하신 8.9%까지 빠졌는데 점심때 보는데 와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불편하고 멀티플이 높은 애들이 아무튼 지금은 조금 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이 종목 그 섹터 어떤 특정 종목이 밸류에이션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새롭게 멀티플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침체가 저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한데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매물이 시달릴 수 있는데 엔터주도 사실은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죠. 다 2월달, 3월달에 찍고서 3월달에 찍고서 지금 내려오는데 원래 SMYG 그 JIP는요 PR 20, 30배를 받았던 애들이에요. 이거 지금보다 훨씬 더 뭔가 진짜 딴따라라고 얘기 나올 때도 그렇게 모멘텀 때 20, 30배 받았던 애들입니다. 예전에도 그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역사적 PR 밴드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근데 사실은 SM 기준, YG 기준으로 지금 사실 PR 20배 초반까지 밀렸거든요. 네. 최근에 주가가 30%씩 빠지면서.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15배까지 밀 거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내는 어떤 숫자,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성장 가능성, 이 전부 다 그만큼 폄하 돼야 되냐. 금리 인상기고 긴축이고. 물론 뭐 경기 침체면 주식 다 팔아야 되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아침에 투매는 사실은 좀 과했다라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JIP 같은 큰 종목이 사실은 코스닥에서 2조면 되게 큰 종목이에요. 근데 그리고 JIP가 가장 변동성이 낮아요. SMYG보다. 가장 장기 투자자가 많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익이 깨지지 않는 회사입니다. JIP가? 네, JIP가. 딴 건 안 하거든요. SMYG는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벌려놨지만 JIP는 온리 엔터 그 비즈니스만 하니까 그 기획사 비즈니스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투매를 한 거죠 오전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일부가 좀 로스컷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JYP가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이제 이러면서 다시 이제 그렇죠. 본전까지. 본전. 사실은 오늘 아침에 JYP 대 시총을 보니까 1.8조 대까지 빠졌더라고요. JYP가 내년에 한 700억 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순이익 기준으로 한 750억 만약에 800억이다. 그러면 20배 초반이에요. 또 한 22배. 그러니까 JIP가 20배를 하회한 적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올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닝이 증익하는데 이렇게까지 박하게 받아야 되나 막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막 매매를 못했어요. 뭐지 막 나도 힘드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매도도 얼마 없어서 세게 사기도 어려워. 아 그렇죠. 예. 매매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래가. 정말로 싸게 생각한다 그러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진짜 싼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매수가 없어요. 좀 살라고 해도 매수가 없어서 사면 한 3% 4% 올려야 되는데 물론 제가 그렇게 큰 매매를 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진짜로 10주 막 50주 이런 식으로 걸려 있으면 이거 못 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 실려서 그래도 매도가 빡빡히 차 있다 그러거든요. 호가 차 있으면 3, 4% 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날 빠질 것 같으니까는 3, 4% 주식 요즘 사면 물리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좀 겁나는군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 사서 플러스에 팔아야 되는데 사야 컨디션이 돼서 시장 안정 느끼면은 이미 플러스가 나 있고 거기서 잡았으면은 이 두월 동안 무조건 물렸거든요. 무조건이 무조건 안 물린 적이 없습니다. 플러스 하나 사면은 일단. 네.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SM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 YG가 마이너스 4.5%에서 플러스 0.3%, 근데 하이브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하이브는 못 끌어올렸네. 못 끌어올리니까는 플러스로 못 냈다라는 게 거고 그러면 프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밸류가 가까이 있는 종목들이 좀 더 플러스로 더 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디어유 아시죠? 디어유. 아주 디었어요. 디었어. 아주 디어유 아주. 그러니까는 네. 오늘 장중 14%까지 받았습니다. 아. 솔직히 디어유가 그 SM에서 만든 거죠? 그렇죠. 버블. 네. 네. 그러니까는 솔직히 상장할 때도 1조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는데 실적이 바로 원래 되진 않은 종목이긴 하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좀 약간 종목을 쫙 펼쳐보니까 엔터 보니까는 좀 그럴싸하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램은 뭐냐면 빨리 그러더라도 엔터 업황 자체 다 돌아서 왜냐면 이제 뭐 RBW라든지 다른 작은 종목들도 진짜 여기 와 있거든요. 진짜로. 아. 예, 그러니까는 항상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한 섹터가 네? 돌아서 그 다른 주변주까지 확산이 나와야지 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장까지 좀 대길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아직은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디어유는 그 보호에서 그 맞습니다. 라마 예, 풀려가지고 예.
그래서 좀 마이물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엔터 봤고요. 그리고 좀 특징주들 몇 개만 좀 짚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일제당이 7% 올랐고요. 많이 올랐는데 일단 어제 6.2%네 정확하게. 어제 사실은 실적이 잘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보고서 8개 나왔더라고요. 제일제당? 네, 제일제당으로만. 뭐 뭐래요? 일단 뭐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라이신 쪽. 그러니까 아미노산 업황이 좋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고 기존 컨센서스보다 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뭐 2분기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지수가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는 조금 실적이 그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로 바로 굉장히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세를 타진한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오늘 굉장히 많이 몰렸고 매수 입장에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제가 맞을 것 같고 아까 탁프로님께 퍼밴드 좀 얘기해 주셨는데 덕산에어룩스가 한 4%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 덕산에어룩스가 OLED 소재 쪽 무기 네.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주말에 좀 레포트를 보니까는 덕산에어룩스가 역사적인 퍼밴드 하단 18배 걸렸다 이런 보고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하단부를 보는 분들의 좀 집중적인 매수세? 근데 그거 차트 보면 다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요 정도만 하고 근데 이런 종목들 들어갔어요. 그러면 네. 며칠 가다 말거든요. 또 한 10% 이 정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추세를 이루긴 어려운데 어쨌든 OLED 관련주들 다 기본적으로 업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TV, PC라든 이쪽 B컷 위에는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프리미엄 수요 때문에 하방은 막혀 있고 이런 식으로 밴드 밸류에이션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보고서가 돼 있으니까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재당이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 재당이 네. 전형적으로 작년 베이스가 높아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다고 하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재당이 올해 한 6-7천억 정도 낼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1분기밖에 숫자가 안 나와서 근데 오늘 올라서 시총이 6조예요. PR 10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재당이 10배 정도 초반 받았던 게 별로 없긴 해요. 역사적으로 싼데 왜 근데 이렇게 관심이 없었냐. 숫자가 계속 역성장할까 봅니다. 근데 작년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바이오, 뭐 생물, 생동 막 이런 거 사료 같은 게 너무 네. 좋았는데 지금 1분기 숫자를 딱 보니까 작년에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일제당이 가공은 다 가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 바이오 쪽 메치온이랑 어떤 그런 부분들이 라이신 같은 것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확인된 거죠. 사료도 만드나요? 아니 사료를 만드는 게 사료는 아니고. 사료는 아니에요? 네네네. 사료 관련주. 라이신이라고. 네, 사료 관련주는 아니고. 사료의, 그 쓰이는 그 원재료가 예. 들어가는데 그거를 지금 정가를 많이 잘 되는 것 같고 사실은 2분기는 더 심해요. 작년에 그 베이스가 더 높아요. 네. 근데 지금 회사에서는 좀 자신이 있다. 숫자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커뮤니케이션 어제 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 오르는 거 따라가면 거의 물리는데 확실한 것들은 3% 올라도 따라서 하면 먹는 장을 그걸 보여준 거죠. 확실하게 뭔가 트리거가 있는 네. 뭐 이렇게 실적이 좋거나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전에 저희가 강아지를 반려동물을 좀 키웠는데 그때 그 CJ 뭐 그런 마크가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자꾸 있는데 아 그거는 좀 제가 잘못 봤군요.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의 지금 현재 가격 정가 같은 것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좀 잘 가고 있다. 햇반 네. 이런 게 은근히 많이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햇반 가격이. 가공식품 쪽도 네.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밀키트도 뭐 많이 하죠. 맛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오늘 종목 보면 괜찮을까요? 그 마지막으로 예? 뭐 테마성이긴 한데 아침에 장이 안 좋을 때 사료 떴다가 아까 요미사님께 아침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사료 밀리고요. 갑자기 원전 떴다가 수소 떴다가 근데 종목 그 섹터가 다 오르는 게 아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몇 개 종목만. 했는데 거기 또 플러스가 팍 떨어지면 네. 한 5% 10%씩 물려요. 그냥 요즘은 오늘은 그러니까는 이쪽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쪽이고 정책 쪽이잖아요. 오늘 새 정부 취임을 했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침에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 갑자기 확 떴다가 밀리고 그리고 사료도 했는데 종가까지 쭉 땡긴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보면은 무게중진 같은 경우도 물론 테마로 의미부여하기는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은 인플레이션 쪽보다는 이쪽에 뭐 EU에서 뭐 저기 기금 마련한다는 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조금은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혹은 이런 쪽으로 되는 것 같다라는 네. 거고 한 종목 뭐 A 뭐 D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저기 참여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올랐다가 보합 갔다가 이걸 상한가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와 진짜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네. 여전히 또 하긴 했습니다. 그 끝으로 두 분께 짧게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심플하게만 얘기하면 기업들의 이익이 실적이 그렇게 이제 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왔고 그리고 금리는 어쨌든 올라가니까 시중에 돈은 줄어든다. 결국 주식은 이제는 밑으로 갈 일만 남았지 크게 희망을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지금 많이 특히나 오늘 같은 뭐 장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질문에 약간 전제가 틀린 것 같은데요. 저는. 아, 맞습니까? 네. 숫자가 나오고 펀더멘털이 양호한데 왜 그게 무의미하죠? 아 실적이 네, 지금 네. 기업 실적들이 더 괜찮아요? 네. 전부터 괜찮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우리가 과거의 실적만 네. 보고 있잖아요. 미래의 실적은 우리가 추정이라는 걸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지금 아무튼 1분기 숫자 자체가 지금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좋은 숫자를 내고 있어서 미국 대비 아웃퍼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도 주가가 좋진 않죠.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때문에. 근데 이제 향후의 실적이 다운턴 될 것 같다.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이제 정말 소비가 둔화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공급망에서 우리가 제대로 생산을 못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공급망의 이슈는 있는데 그 특정 섹터만 있는 거지 전 섹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를 예를 들면 네. 반도체를 지금 사실은 예상보다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 조금 늦어지는 거지 그런 어떤 공급에 있어서 반도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인데 지금 수요가 둔화되는 걸 걱정하는 거지 공급이 늘어나는 걸 걱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생각보다 둔화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 아무튼 반도체는 메모리는 과점이잖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좀 캐치업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대표 테크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네. 그 밑단에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꿈틀꿈틀해서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지금 실적이 너무 다 깨질 거야. 지금 있는 실적을 믿으면 안 돼.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추정치가 내려가는 케이스는 많긴 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이 매우 무서워요. 지금 이 정도 조정, 한국이 10몇 프로 조정 받았고 종목 단으로는 20, 30% 빠진 거 많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30% 이상 빠졌고 그런 부분의 선반영이 사실은 그걸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안 좋아 안 좋아에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안 좋은 추정치가 지금 얼마나 녹아 있는지 네. 지금 가격에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지금은 수익률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격하게 공감하고요. 아, 일단 근데 지금 2분기 피크아웃 논란의 주체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뭔가 경기 침체라는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3월 달에 장이 반등이 나올 때 해볼만 했거든요. 네. 3월 중 말까지. 그때 전쟁 완화 시그널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부분 혹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 두 개가 크게 해볼만 하다가 4월 달에 맞아서 또 이렇게 안 좋아진 거니까는 근데 그 두 개는 어떻게 보면 해결된 문제거든요. 추정치가 그것들이 워낙 계속될 것 같으니까 추정치가 떨어지는 건데 네. 막상 반대로 이게 완화되는 시그널만 하나씩 나온다면은 추정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안 좋다고 지금 느낌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작년 말에 국장 떠나고 미장 가자 할 때의 느낌이에요. 한국을 봤을 때 지금 워낙 말씀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한국 안 된다 이게 미국 갔으면 또 어우 힘들었잖아요 또.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작년에 네. 제가 막 코스피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하니까 아직까지 한국 시장 하냐 막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때가 정확히 나스닥 최고점이었어요. 예. 그때부터 뭐 30-40% 빠진 거 되게 많고 물론 한국도 지금 어렵긴 한데 네. 저는 계속 여전히 한국이 나스닥 아웃퍼폼 한다는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고요. 한국 시장이 미국 예. 나스닥보다는 네. 아웃퍼폼 한다. 그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매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주식을 할 때 자꾸 이제 매크로가 안 좋아 안 좋아에 집중을 해서 미리 현금화 시켜놔서 피해 있으면 그게 정말 좋은데 지금 2600레벨에서 자꾸 안 좋다는 얘기에 너무 집중하는 거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죠. 자 여기서 뭐 2200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는 너무 안 좋은 얘기에 지나치게 포커싱 맞추는 것보다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제가 모든 주식을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실적을 따박따박 내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계좌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저는 아직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너무 뭐 시장이 이제 끝났어라고 거기에 집중하면 그냥 사실 뭐 3%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다 현금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지금 시장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음들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 혹은 내가 아직 보지 못했던 좋은 기업들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닥부장님 네.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마감 시황을 네. 살펴봤고요. 내일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예, 있기를. 목요일 날 CPI 화이팅. 목요일에 CPI 발표예요? 아침에. 예. 알겠습니다. 5월 정확히 이제 11일 9시 반. 네. 밤 9시 반. 저는 다음 날 보겠습니다. 맥주 라이브 하십니까? 한번 할까요? 자,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